안녕하세요. 단어의 신 제임스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3,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단어 암기 수업을 해왔고요. 단어 암기법, 방법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 단어 암기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수업하는 것이 아닌 3,000명을 바로 옆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직접 암기시켜온 실전 파이터 단어 암기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단어 암기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히 유명하신 분들 영상을 분석해보고 어떤 선생님 말씀이 가장 맞고 어떤 선생님이 가장 틀리는지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명하신 경선식 선생님입니다. 매스컴도 여러 번 타셨고 검색하면 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안 계실 것입니다. 방법은 너무나 다들 잘 아시니까요.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영어를 한글 발음으로 변형해서 암기하니까 발음이 이상해진다 또는 유학생들은 어색해서 싫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신 강성태 선생님과 논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단점을 좀 덧붙이자면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여학생들이 좀 꺼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 여학생들이 보기엔 좀 그렇다는 것이죠. 반대로 초등 남학생들은 재밌다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도 물론 반복은 필요한데요. 좀 어려운 단어로 갈수록 복잡하고 모든 단어를 단어 전체를 연상법으로 하자니까 자연스럽지 않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뭐 단점이 있더라도 어원학습법밖에 없는 상황에서 10년 넘게 한 가지 방법을 새롭게 만드신 것은 굳이 깎아내리기보다는 리스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 출신 선생님이라서 저도 처음에 좀 그랬는데 노력은 인정해 드려야 하고 분명히 이 방법에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학생을 연상학습법 모든 단어를 연상법으로 하려고 하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연상법이 최고이고 모든 단어를 연상법으로 암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남학생이고 초6 정도라면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재밌게 암기할 수 있는 경선식 선생님의 연상법을 추천드리고요. 중고생이고 상위 10%라면 좀 어렵지만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해하면서 외울 수 있는 어원학습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학생들이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하위권 남학생들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